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국사의 아홉 번째 시간, 중국 근현대사 세 번째 시간, 곧 중국사의 마무리가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사 읽어드리는 박세훈이라고 하고요. 중국사를 이제 읽어드리는 건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은 중국의 40년대로부터 뭐 5, 6, 7, 8, 90년대까지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년대에는 국공내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50년대 대학진운동, 60년대의 문화대혁명, 그리고 이제 마오쩌둥 사후에 70년대 이제 덩샤오핑의 실용주의 노선, 80년대 말에 테난먼 사건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국공내전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까지입니다. 자, 국공내전은 1946년부터 1949년까지 전개된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내전이 되겠습니다. 국민당의 대표는 장제스고요. 공산당을 대표하는 인물은 마오쩌둥이 되겠습니다. 결국 일본이라는 공공의 적이 있을 땐 이 국공합작체제에서 중일전쟁을 전개를 했지만 아시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이 떠난 자리에 그 넓은 중국 누가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다시 한번 내전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결과는 공산당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바로 그것이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이 된 거죠. 자, 패배한 장제스는요, 타이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역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중국과 타이완 간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이해하는데 배경이 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 수립되면서 중국은 말 그대로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시행을 해나갑니다. 뭐 토지개혁, 산업국유화 이런 것들이 있었고, 자, 일부 교과서에 따르면 남녀평등법이 뭐 제정되기도 했다. 그리고 뭐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경제개발 계획이 수립되었다. 바로 뭐 1차 5개년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일부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자, 수능에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메인 테마는 바로 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까지 있었던 대약진 운동이 되겠습니다.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중화인민공화국 초창기에는 소련,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경제정책을 수행을 하죠. 자, 그런데 조금씩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소련과 중국의 어떤 외교 원칙, 방향 이런 것들에서 노선 차이도 좀 있었고 뭐 이념 분쟁도 좀 있었습니다. 자, 그에 따라 마오쩌둥이 이 소련의 지도에서 벗어난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을 주장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성장을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펼쳐진 운동이 대약진 운동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대약진 운동 교과서적으로 정리를 하면 1958년부터 1960년대 초까지 농촌을 중심으로 인민공사라는 것을 조직해서 노동 집약적인 방법으로 농업과 공업 발전을 이루고자 벌인 대대적인 생산력 증강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제가 인민공사라는 말을 조금 강조해서 읽어드렸는데요. 1958년에 수립된 이 인민공사, 가장 잘 나오는 그런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급진적인 방식으로 이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추진된 운동이 바로 이 대약진 운동인데요. 이거를 이제 추진하는 핵심 컨트롤 기구가 인민공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58년부터 시작된 농업 집단화 조직이고요. 행정과 경제의 일체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농촌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면을 총괄하는 행정조직의 기초 단위가 인민공사예요. 이 시기를 설명할 때 저도 항상 그 보여드리는 영화가 있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공리라는 배우가 또 열연을 했던 영화이기도 한데,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도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인민공사 대식당이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제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모든 힘을 그 철강 생산에 쏟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뭐 아이들도 좀 동원이 됐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주인공의 아이가 또 가슴 아프게도 좀 희생이 당하는 뭐 그런 모습들이 나온 영화도 있었죠. 인생 좀 추천드리는 영화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소련과의 분쟁 속에서 소련의 원조가 끊기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연재해, 대기근이 닥쳐오게 됩니다. 자, 근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식량을 생산하고 축적시키는 거에 비해서 이제 철강 생산에 모든 것을 쏟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초적인 먹거리가 없는 거죠. 그게 충족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굶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국가적인 위기이자 정치적으로 본다면 마오쩌둥도 이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정치적인.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실용주의적인 세력이 대두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류사오치 그리고 덩샤오핑이라는 인물들이 되겠죠. 자, 그대로 이 흐름을 이어가 볼게요. 문화대혁명으로 이어갑니다. 자, 대학진 운동은 그야말로 엄청난 피해를 남기면서 실패로 끝납니다. 자, 그래서 정치적인 위기를 맞이한 마오쩌둥, 그 위기 속에서 실용주의 세력이 대두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에 대해 마오쩌둥이 다시 한번 자신의 정치적인 이제 세력을 규합하고 대대적으로 반대파를 숙청하면서 이제 사상적으로 이것들을 이제 더욱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상투쟁을 벌이면서 권력기반을 신성시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대대적인 극좌 문화투쟁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히 말하면 대어징 운동을 실패한 마오쩌둥, 위기가 잠시 도래했으나 오히려 반대파를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를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면서 본인을 또 신성화하는 대대적인 운동을 펼쳤다. 문화 대혁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화 대혁명은 말 그대로 대대적인 이제 사상 투쟁이자 마오쩌둥의 권력 기반을 이제 강화했는데요. 그것을 이제 앞장서서 이게 천병처럼 이끌었던 조직이 있습니다. 대체로 젊은 이들이었는데 바로 홍위병이 되겠습니다. 자, 홍위병. 문화대혁명 당시에 이 중국 공산당 청년운동에 가담한 조직원들인데 대부분 어릴 때부터 이 마오쩌둥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쪽으로 듣고 자라면서 이제 일종의 사상화가 된 친구들이죠. 그래서 대학생 그리고 10대 학생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오히려 이들은 이제 공산당의 이념 그쪽으로 막 학술적으로 나가기보다 마오쩌둥에 대한 이 개인적인 숭배가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마오쩌둥의 반대파 또는 부르주아적이라고 간주된 모든 것, 그래서 뭐 전문직 직업인들도 굉장히 이제 탄압의 대상이 되죠. 그 모든 것들을 공격하고 탄압하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부르주아 이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막 새로운 걸 추구한다 이러면서 중국의 전통적 가치들이 있죠. 여러 가지 문화유산들. 그래서 문화유산, 뭐, 불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동상, 석상, 많은 문화재들까지 다 때려 부시면서 굉장히 이 10여 년간 많은 상처를 남긴 것. 이것이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앞에서 잠시 대두되었던 그런 류사오치, 이런 분들도 거의 뭐 탄압 끝에 뭐 희생이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덩샤오핑도 일단 탄압을 받긴 했지만, 덩샤오핑은 살아남고 후에 실권자가 되죠. 자, 결국엔 엄청난 사회 혼란을 초래했던 문화대혁명의 끝은 마오쩌둥의 사망과 함께 종결됩니다. 66년부터 시작해서 10년. 즉 1976년까지인데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하면서 결국엔 문화대혁명이 종결되었고요. 이에 대해서는 공산당 정부 안에서도요. 문화대혁명은 그 실패를 인정을 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공산당 정부 스스로도 이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평했던 내용들이 곧잘 뭐 동아시아사 시험이나 이 세계사 시험에서 자료로 제시가 되었죠. 자,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는 이 사이에는 좀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사이의 것을 좀 살펴보면 세계사적으로 1969년 미국 대통령 닉슨의 닉슨 독트린 발표가 있으면서 국제 정세가 빠르게 이제 변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미국도 대중국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었고 다소 완화된 모습, 좀 화해의 모습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72년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실권자 뭐 저우얼라이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당연히 마오쩌둥도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9년에 미국과 중국의 국교가 수립되기도 했고요. 자, 70년대 말 결국 이제 덩샤오핑의 시대가 옵니다. 마오쩌둥 사망하고 덩샤오핑이 집권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덩샤오핑은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견지하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는 일명 흑묘백묘론이라는 것을 꺼내놓죠. 여기서 묘는 고양인데 검은 고양이건 흰 고양이건 이 쥐를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다. 그래서 덩샤오핑의 실용주의 노선을 굉장히 상징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경제발전 최우선으로 했고요. 네 개 분야에서 현대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농업, 국방, 공업, 그리고 과학기술 이런 분야에서 현대화를 추진합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경제체제가 도입이 된다. 그래서 중국이 정치체제는 여전히 그들의 건국 초에 체계를 따른다라고 할지라도 경제만큼은 자본주의적인 요소, 시장경제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고 이것은 당장 우리가 중국 여행을 한다거나 뭐 콘텐츠를 보기만 하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뭐 사기업이 설립이 허용이 되고 뭐 국영기업이 민간화된다랄지 그 다음에 경제특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나오는 말이 역시 덩샤오핑과 또 경제특구 이런 말이 곧잘 나오는데 이 경제특구가 뭐냐면요. 외국 자본이나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국 영토에서 항구나 변경의 도시 이런 곳들을 일정 구역을 이제 특구, 경제특구로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법률로 우대 정책을 실시해 줍니다. 자, 이런 경제특구를 설치를 해서 개혁과 개방을 촉진하고 대외 경제 교류를 확대시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덩샤오핑이 또 더욱더 장려를 하고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1992년에는 덩샤오핑이 일명 남순 강화라는 걸 하게 됩니다. 본인이 이제 이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살짝 또 위기가 있었습니다. 태난먼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들을 이제 덩샤오핑이 직접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경제 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이제 역설하는 연설들을 하고 다니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또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정치적 위기를 극복해보고자 했던 그런 것들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이제 대국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하지만 한계가 나타났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활력을 띠기 시작했지만 관료들의 어떤 부정부패 그리고 이제 공산당의 일당 독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과 지식인들 중심으로 민주화적인 그런 개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때는 1989년입니다. 이 동아시아에서 1980년대 후반이 또 굉장히 거센 민주화 운동의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죠. 우리나라도 뭐 1980년부터 뭐 1987년 커다란 민주화 항쟁이 있었듯이 이 동아시아에도 비슷한 시기에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1989년 태난먼 사건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이 지식인들이 태난먼 광장에서 부정부패 추방과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당은 군사력을 동원을 해서 그야말로 좀 참혹할 정도로 가차없이 이제 사태를 일으키면서 진압을 하면서 큰 상처로 남았던 사건. 이게 바로 태난먼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험을 위한 이 세계사 시험을 대비를 한다고 할 때 중국사의 정치적인 내용은 보통은 딱 이 태난먼 사건까지 여기까지 언급이 많이 되죠.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이 있죠. 그 탱크를 그 맨몸으로 막아선 남성의 모습.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덩샤오핑이 이제 이거를 진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순 강화를 통해서 이제 경제 발전을 이제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그동안 실추되었던 위상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회복하고자 했다.
자, 이 이후에 중국은 어떻게 되나요? 1997년에는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또 반환을 받고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포르투갈로부터 마카오를 또 반환을 받고 또 경제적인 대국으로서 세계 질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 중국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수험, 시험을 대비로 하는 이 개념에서 중국사의 내용은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국사 오디오 클립은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이렇게 원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교재에 따라서 다음 클립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그 서양사를 가기 전에 짤막짤막하게 각국사를 먼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파트는요. 일본사 읽어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